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의드입니다. 최근 망신당한 진중권 씨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선 무관심이 답이라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언론과 포털이 계속 그를 주목하는 한 그의 민낯을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언론에서도 이제 슬슬 진중권 씨의 민낯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수편향 정치논평으로 전향한 진중권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도 정신 못 차리고 권희수호에 앞장서고 있던데, 뉴스타파 시민보기자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건데, 진중건 씨가 침소봉대라며 헛소리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한 거고요. 한발더 나아가 오히려 과거 진중건 씨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 관련해서 억측에 가까운 변호를 한 점을 되새기며 거꾸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진중건 씨의 망언을 끄집어내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하며 짐소봉대 타령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보 기자는 팩폭을 날리죠 제가 볼때 진중권씨가 이 글을 쓸때 기사 안 보고 쓴 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과거 성재준TV 같은 극우 유튜버 채널 추천할 때도 스스로 얼핏 얼핏 봤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늘 저런 식이죠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건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돈과 자리 하나 보장받고 양심까지 팔아 재끼는구나 만약 정경심 교수가 김건희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 200개 거품을 물었을 텐데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시민보 기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전화 주문 중 이상거래 비율이 60%나 된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진중권 씨가 다시 교수가 됐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데요. 저런 인간이 정의를 부르짖는 게 얼마나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겁니까? 저런 사람이 다시 교수가 된다니 부끄럽단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걱정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민대 석박사 동문들도 들고 일어선 상황 아닙니까? 진중권 씨가 침소봉대라 그러면 그게 진짜 침소봉대가 되는 겁니까? 당장 학교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최근 국민대 석박사 연구자 모임에선 국민검증단의 검증 결과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항의 방문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대에서 대자를 빼고, 당장 이름을 바꿔라. 어디가서 국민대 교수라고 하지 마라. 2022년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국민대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씨까지 같이 고발하길 바란다. 이런 주장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정치 탄압 대책 위원회 그리고 윤석열 의혹 진상 규명단을 구성해서 전면전에 나선 상황이죠. 당내 대책위를 구성하기도 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을 해서 검찰의 노골적인 편향 수사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검찰 직원들에 의해 가로막힌 것으로 전해졌고요. 김남국 의원은 이를 두고 소통조차 거부하는 정치 검찰의 민낯만 봤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특검법, 원내에선 국정조사,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겁니다.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관련 의혹과 관련한 체계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 계속해서 지금처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길 바라고요. 이런 나중에 조정원 의원은 소중한 추석 밥상 짜증나게 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한다. 그런데 이걸 소신발언이라고 권준영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주장에 대해선 폭탄발언, 강성, 이런 얘기라고. 이건 또 조정은 의원의 소신 발언입니까? 그리고 민생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나 혼자 민생 얘기하면 그의 민생이 개선이 되는 겁니까? 이에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장 소신으로 볼수 없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혼자 민생 챙기는 사람 되는 거냐? 이런 따끔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안철수 의원 관련한 근황이 떴네요. 대표 발의 0건인데 의정 대상을 수상해서 심사 기준에 의구심이 든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공공정책 대상 의정부문 대상 수상을 했다는 건데 본인 이름의 대표법안 발의는 단한 차례도 없다는 거죠 이러니 수상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락골이 말이 아니구나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이 미쳐서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백경란 청장 논란도 이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오 주식으로 논란을 키웠는데 자필 서약서엔 관련 주식 보유 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관계 확인서에 대한 내용도 첨부돼 있고요. 여기 보유 여부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체크가 떡하니 돼 있습니다. 직무윤리 서약서에도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에 서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논란이 불거지자 민간 전문가 당시 개인 주식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로서 제공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 뭐만 하면 개인정보 타령하는 거. 너무 속셈이 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국힘이 하면 그냥 이해충돌이고, 민주당이 하면 범죄냐? 한동훈은 뭐하고 있냐? 왜 이런거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 안 시키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외로도 김순호 파면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요 227개의 단체에서 국민 행동을 발족했다고 하죠 이와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